기획에서 남방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기획예산 담당관 정봉만입니다. 그 연일 계속되는 그 의사일정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2020년도 한양군 출자 추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양군 출자 추진 동의안은 2020년도 한양군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함양군 의회의 의결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시설 관리공단 설립 본행하는 조례를 상정한 소회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이걸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8대 원님 분들이고, 이 앞에 7대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설립 단계별로 5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단지, 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또 설명이 부족했고, 그거는 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찌나 공간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면서 공무원 정원 조례도 바뀌고 나름대로 변동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작년 1월 달에 1월 11일 날 저희들이 7대 의회 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또 간담회 때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고려했습니다. 보류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류했던 이제 그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휴양비는 계속 이제 공사 중에 있었고 또 지금 하고 어떤 그게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작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추진할 거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럼 지난 6월 달에 무리한 인사도 하고 지역된데 티에팀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설립 절차에도,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까?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저희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설립신비 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공청회 내지 의회 그 이제 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2016년도부터 쭉 끌어오는 이런 자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리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해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속성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좀 막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그 잘해 왔는데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그 설명이 부족한 그 이런 거는 사실상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 절차 등 여러 가지 그 금융에 들어와서도 그 설명을 들 수 있는 만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대구사 휴행대회는 한명은 생전에 최로 이 땅의 사업에 최대한 사업 아닙니까? 또 몇 년 동안 거쳐서 가위공단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도 분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됐고 의회도 구성됐을 때는 새로운 과학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지속적 추진하면서 중간에 의회에서 한 번은 협의도 없이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법률로 정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놔가지고 이렇게 조량을 상정해가지고 찬반 논쟁이 오고 이래서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기도 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 설명이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을 거치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또 말씀드렸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그 이제 설명들을 이제 기회를 저희들도 그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좀 많이 그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등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절차는 거쳤지만은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담당 회사님은 좀 대방상 휴일경 별로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휴일경 별로 사업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그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휴양 벨리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요? 사업장에 대봉산 사업장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 예, 물어보시죠. 저는 그 소지 그 갔다 왔습니다. 그 고향이 이제 저기 병국이기 때문에 어머님 잘 아시다시피 병국 그 원산에 있는 그 지구는 저 고향 그 골짜기고 이쪽에는 이제 저기 광평 지구로 두 개 지구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 진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한명생인의 땅의 사업의 최대 사업 규모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대로 감시 감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그 치유숙 그 요리 체험실 담당하는 어디갑니까? 예. 아, 돌아가셔야 되니까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원산 지구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또 조성하고 있죠, 지금. 공사 한창 진행하고 있죠. 예, 그, 저희들이 담당 부서장을 오늘 지금 다 입회를 시켰습니다. 다 가시라고 했어요.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어머니, 그는 이제 담당 부서장 와갖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